역시 유병재 박성과 양세영 이성훈 송이 송은 씨 이영자 씨까지 자, 최대한 밀착해 주십시오. 이쪽으로 네 최대한 밀착하시고 한행 위에 다 잡을 수 있도록 네 영영훈 괜찮습니다. 네네 너무 태극났다고 자, 포즈 정하시고 네 상도 좋고 네, 본인은 가운데 기사 동료부터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밀착해 주세요. 네 팀워크 너무 좋아서 가운데 기자님입니다. 가운데입니다. 네. 가운데 가십니다. 네. 우리 10번 갑니다. 자, 왼쪽 갑니다. 왼쪽입니다. 성문이 씨 검찰이고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앞으로 조금 이어내시고 싶고. 네, 안으로. 자, 이제 감사하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가십니다. 오른쪽. 대각선으로. 성문이 씨 조금 더 나오시고. 오른쪽 기자님들에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까이 계신 이영자 씨가 있습니다. 네. 2연패 가능할까요? 이영자 씨. 2연패 가능할까요? 며칠 전 대상 2번 앞에. 저번에는 너무 예, 사치스러운 경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충분히 만족합니다. 지금. 수상소감 준비 다 했죠? 아니, 안 했어요. 실망이 클까봐. 예, 예, 예. 지금으로 예. 대상 공연 뭐 적응하셨나요? 아, 대성 공연은 안 정했는데요. 네. 송팀장님이 차 타고 오는데 네. 제가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서 대상을 타면 본인이 뛰어 올라와서 샤방샤방을 부르겠다. 그 숙기 없는 사람이 괜찮겠냐는 걸 하겠대요. 하겠다고. 네. 그리고 베스트 컵을 로봅니다. 강력합니다. 예. 네. 아, 그거 욕심납니다. 예, 대성보다는 베스트 컵을 예. 노르노랍니다. 예. 예. 저 욕심 내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강력한 우승 후보가 몇 분이라고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여성 후보로서는 두 분인 거고 있어요. 네. 역사적인 날이죠. 본인은 사실은 MBC 교육콘서트로 27년 아니 아트 기사장은 예 특채 예. 어, 오늘 박나래 씨에게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아, 우리 박나래 후배의 팬이고 너무 맨날 재밌게 보고 있고 언제나 같이 만나서 프로그램 했으면 했거든요. 근데 나래랑 당당하게 같이 서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예, 우리 나래는 계속해서 뻗어가길 바랄게요. 지금도 충분해요. 나래야, 언니는 널 리스펙해.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님 마이크 살짝 넘겨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일이 실감하십니까? 아, 그럼요. 우리 또 전지적 참교의 시점 덕에 제가 이렇게까지 살아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베스트 커플 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희 씨에게 한 말씀. 송이 아우리 기대하지 말자. 우리 선배님들을 또 있고 하니까 저는 후배 오른 것만으로 영광이고 만약 오른다 상을 받게 된다면 진짜 감사히 받겠습니다. 주시면 너무 좋긴 할 것 같아요. 역시 공약 하나 내보시죠. 네. 공약 기억.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기아 84 네. 쪽에서 된다면은 나래 씨를 안고 맞습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안겠습니다. 누가 송이 씨가 저를 안고 예, 예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예. 양세형 씨, 네. MBC입니다. 네. 네네네. 연예대상 오늘 뭐 전지적 참여시죠. 수상 가능성 얼마 있습니다. 프로그램상도 있고. 아 프로그램상을 좀 대상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네 지금 프로그램상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전영루 형님 보자마자. 좀 어디가 좀 받았으면 좋겠냐라고 했는데 전영미 형님도 좀 많이 좀 그 고민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상 받으면 진짜 저는 너무나 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계시니까요. 왼쪽으로는 전영미, 오른쪽 이영자입니다. 네. 본인은 누구에게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이쪽 보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아니 나. 송은이 씨, 네, 네, 송은이 씨, 예. 네. 원래 사실은. 방풍의 시작이 송은이 씨였다라고 저희 다 인터가 보고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 중심에 있는 네네. 오늘 남다를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 전집 참여 시점 정말 팀워크도 너무 좋고 현장 분위기도 너무 좋은데 저희는 사실 오늘 이 시상식 자체 다 같이 참여하는 자체가 너무 좋고요, 정말. 아, 정말 축제를 즐기러 온 기분이고 무엇보다도 저희 팀의 수건 과제였던 오늘 회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매번 만나서 서로 바빠서 날짜를 못 잡았는데 오늘 아마 그 수건 사업을 이룰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그 자리에 저희 팀원들이 또 누군가가 큰 상이든 작은 상이든 많이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상을 수상하게 되면 뭐 팀워크 어떻게 하시겠다. 나 혼자 산다 팀 큰절하기로 약속했고
아, 저희요? 예, 이 팀은 또 프로그램상을 받게 되면 뭐 사실 얘기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현무 씨가 나 혼자 산다 해서 네. 프레디 머큐리 네. 하기로 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제 조모래기 3인방이기 때문에 이해부의 원편이죠. 예예, 조모래기 3인방의 축하 무대가 일단 있는데 저희가 한번 그걸 짜보겠습니다. 조모래기 3인방 앞으로 보셨습니다. 네. 마지막 엔딩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엔딩 모습 하나 부탁드립니다. 아, 저... 마지막 엔딩, 아, 마지막 엔딩, 아, 마지막 그 손, 어, 그 포즈 기가 막힙니다. 이 포즈가 이해부 원편이기의 마지막 포즈입니다. 이 포즈만 봐도 이분들의 활약을 기대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마음껏, 마음껏 주십시오. 여유가 넘칩니다. 네. 아, 이 모습을 아, TV 모습으로 가운데부터 왔습니다, 신선을. 자, 그리고 왼쪽 가시고. 이것도 많이 안 찍는 것 같아요. 네, 오른쪽 가시고. 다른 팀보다 굉장히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자, 2부의 오프닝 무대입니다. 자, 일어나시고요.